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자, 오늘 작업할 차량은 뉴프라이드입니다. 키로수는 136,773km. 자, 연식은 2008년식이에요. 2008년식. 자, 이렇게 운 녀석 기둥에 보면 연식이 찍혀 있어요. 차대번호가. 자, 2008년식 프라이드 하얀색 차량입니다. 하얀색. 자, 이 차량은 냉각수라 하기도 하고 부동액이라고 합니다. 냉각수하고 부동액이 지금 새고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저기 젖어 있죠. 다 자 젖어 있는데 원인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요거 요 지금 요거를 이제 요 전체를 다 뜯어내고 교환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요 제품이 들어갑니다. 품번이 25620 26165. 이게 없어서 지금 강북, 도봉, 노원 다 없어요. 그리고 동대문구 장안평 쪽에, 장안동 쪽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금 여기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요거 교환하고 냉각수까지 교환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키타 썸머아쟁 아세이가 도착을 해서 키타 호수 두 개 빼고요, 또 조그만 히타 호수 두 개, 히타 호수를 네 개를 빼야 됩니다. 빼고 자 12mm 하우징 잡아주는 거 12mm 볼트 자 4개 빼면 이제 이게 탈착이 돼요. 자 이렇게 탈착이 되죠. 부동액 그 촥 흘러나오죠. 그 요 속 안에 이제 썸머 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. 요게 열이 82도에서 90도 정도 되면 요게 열리고 닫히고 해가지고 히터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됩니다. 자 원래는 이제 요걸 가는 거죠. 요걸 목을 갈아야 되는데 속 안에 밴드를 풀어야 됩니다. 이쪽에 밴드도 풀어야 되고 또 하우징 잡아주고 있는 볼트 자 볼까요? 하우징 잡아 있는 볼트가 12mm 너트로 되어 있네요. 너트. 신품 요렇게 보이시나? 신품이 볼트 12mm 너트로 두 개가 잡아주고 있어요. 이것도 빼야 되겠죠? 자, 어디 봅시다. 아이고, 여기 안 들어가네요. 12mm 롱복살이 있어야 되겠어요. 롱복살. 자, 12mm 롱복살로 빼겠습니다. 저 밑에가 안 보이네요. 자, 12mm로 목선 가지고 볼트 두 개 빼고 자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됩니다. 자 충격을 주면 이렇게 빠져나오죠. 또 부동액이 빠져나오죠.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. 조금 녹물이 나오려고 그러고 있죠. 녹물. 네, 이거는 부동액을 자주 안 갈아줘서 그럽니다. 차주분들이 좀 부동액을 자주 갈아주면 좋은데 우리 정비사가 다 일일이 얘기를 해야지 교환을 해주니까 저희들도 소비자들한테 열심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. 밴드가 상당히 짱짱해요.
자, 여기 지금 쩔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송곳 같은 게 이렇게 공구가 나와요. 자, 요거를 떼어줘야 됩니다. 오케이.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떼어주면 쉽게 떨어집니다.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자 이런 공구로 해서 자 이렇게 살살 돌리면 이렇게 살 빠져나오죠. 이렇게. 자 원인은 요건데요. 원인이 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이게 아 후레쉬 랜턴이 잘 안 나오죠. 자 요런 상황인데 요런데 보시면 녹이 조금씩 쓸어 있어요. 얘는 지금 구멍이 아주 조그맣게 났어요. 아주 조그맣게 조그맣게 나서 아 보이긴 보이는데요. 아 우리 고객분들 눈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영상이라 자 보이나요? 잘 안 보이죠? 아 이게 랜턴이 후레쉬가 자 한번 보이게 찍어 볼게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바늘처럼 자 보이시나요? 바늘처럼 보이는 거 여기서 이제 구멍이 나서 조금씩 계속 새서 흘러나오니까 이제 운행하다 보면 부동액이 다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엔진이 열받고 시동 꺼지고 자 히터도 안 나옵니다. 에어컨도 안 됩니다. 부동액이 없으면 모든 걸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. 아 요거 이제 속안에도 보시면 되겠네. 여기도 지금 구멍이 녹이 나서 구멍이 다 생겼죠. 그러니까 여기도 구멍이 난 겁니다. 여기 속안에도 이렇게 났듯이 여기는 바늘구멍처럼 바늘구멍처럼 조그맣게 한 개 하나 있어요. 요거 교환합니다. 시간을 좀 줄여 볼게요.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. 자 이제 썸머스타트를 한번 빼보니까 이렇게 고무가 많이 불었어요. 불어서 또 같이 교환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부품을 시켰고요. 부품 오는 사이에 이제 부동에 자 이렇게 흘러내려서 지저분하게 고여 있습니다. 고여 있어. 자, 요거를 에어 섹션기로 다 제거를 해줍니다. 이렇게 이게 가만히 놔둬도 뭐 큰 상관은 없는데 운행하고 열 받으면 냄새가 나요. 냄새가 약간 그 한약 달인 냄새처럼. 그래서 이렇게. 좀 당겨주면 구석구석 당겨주면 좋겠죠. 자 이렇게 당겨주고 이제 부속 오면 다시 이제 요거는 다시 찍어 드릴게요. 이제 썸머스타트가 왔어요. 신품하고 고품하고 비교됩니까? 자 고무가 엄청 불어서 지금 이제 고품은 찢어지려고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이 갈아줄 겁니다.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 또
아이쿠. 자, 이렇게. 가스켓 같이 끼워서 하우징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. 아까 12mm 3개에 일단 가체결을 합니다요. 이렇게 아까 긴 게 하나 있었죠. 긴 게 긴 거 이렇게 하나 넣고 제일 밑에 넣고 자 이렇게 되면 가스켓도 이제 다 맞았을 겁니다. 보이시나요? 제 하우징까지 다 조립은 끝났고요. 마지막으로 자 히트하우스 혹시 호스가 또 약간 늘어나서 조금 셀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실리콘 조금 바르고 자 호수 연결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프라이드 서머사트 하우징 아세이로 작업은 끝났고요. 이제 부동의 뺀 거, 아, 요거는 약간 녹물이 나와서 제가 클리닝을 할 거예요. 클리닝, 방청제하고, 녹 제거제하고, 녹 방지제하고를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하고 부동의한 거 이제 넣으면 작업은 끝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